네, 보신 것처럼 재난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나 변명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도청 주차장이 평소와 달리 한산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부제 적용 대상인 차량에서 한 도의원이 내립니다. 지역구에서 멀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사실은 버스를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버스를 하면 택시 타야지, 버스 타야지 경비가 저 기름값보다 더 나간다. 또 다른 도의원은 아예 몰랐다고 말합니다. 오늘 혹시 차량 2부제 시행되는 거 혹시 몰랐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고 잠깐 뭐 좀 소리 좀 치시라.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연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세요. 업무가. 연구원은 2부제 안내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사실 전 직원한테 안내가 가고 있진 않아서. 충북도 얘기는 다릅니다. 아, 거기도 대상이에요. 네, 비상연락망 구축도 했고요. 전파도 했어요. 앞으로 시행될 민간부문 차량 제한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공공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안 지켜버리고 하면은 굳이 저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뿐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되지 않기 위해선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